포켓몬 세계에는 정말 다양한 포켓몬이 있고 이 포켓몬들은 몬스터볼에 의해 포획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몬스터볼만 던지면 쉽게 잡히는 캐터피 같은 포켓몬도 있고 전설의 포켓몬처럼 정말 잡기 어려운 포켓몬도 있습니다. 심지어 정말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잡을 수 있는 포켓몬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포켓몬 중에서 가장 잡기 어려운 포켓몬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역대 포획하기 가장 어려운 포켓몬 10위는 바로 레쿠자입니다. 레쿠자는 3세대 루비 사파이어 버전에 첫 등장한 제3의 전설의 포켓몬입니다. 루비 사파이어 버전에서 레쿠자는 하늘기둥에 살고 있고 레쿠자가 있는 하늘기둥으로 가기 위해서는 각각의 층마다 존재하는 퍼즐을 풀어야 합니다. 하늘기둥을 들어가면 평범한 던전처럼 되어 있으나 2층에서부터는 그냥 지나가면 밑으로 떨어지는 곳이 있어 반드시 마하 자전거를 통해 지나가야 합니다. 이어서 3층은 일반적인 던전과 똑같고 4층에는 다시 마하 자전거로 빠르게 지나가야 하는 장소가 있는데요. 여기서 잘 보면 위로 올라가는 입구가 있지만 돌에 막혀서 갈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마하 자전거를 타다가는 갈 곳을 잃어버리고 떨어지게 됩니다. 마하 자전거는 가속을 받아서 빠르게 움직이는 대신 핸들을 꺾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서 순간적으로 길이 막혀있으면 허둥지둥하게 되다가 구멍에 빠질 수 있고 마하 자전거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 맵을 분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하늘기둥을 처음 온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는 방법을 알아내지 못하면 여러 차례 시도하다가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꼭대기로 올라가는 방법은 3층에서 위로 올라가는 입구가 한 개 더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인데 바로 4층까지 올라가서 가운데에 일부러 구멍에 빠져 3층에서 위로 올라가는 숨겨진 입구에 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던전을 공략할 때는 막힌 부분에 집중을 하게 돼서 4층만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요. 사실 포인트는 3층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정보가 없는 초심자들은 특히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던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구를 찾아 꼭대기로 올라가면 레쿠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레쿠자는 레벨이 70이고 포획률이 3이라서 극악의 포획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몬스터볼을 던져서 한 번에 잡히는 것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기술 배치 때문에 난이도가 더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레쿠자의 기술 배치는 공중날기, 잠자기, 신속, 역린으로 공중날기를 사용할 때마다 턴소비 하는 것부터 일단 열받고 칼등치기로 열심히 HP를 깎았다 하면 바로 잠자기를 사용해서 HP를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신나게 역린을 사용하다가 혼란에 빠진다면 자해를 해서 혼자 쓰러지는 꼴까지 봐야 해서 짜증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레벨이 70이나 되고 루비 사파이어 버전에서 레쿠자의 공격을 잘 맞아줄 포켓몬이 몇 없기 때문에 맞을 때마다 엔트리에 있는 포켓몬들이 샌드백 역할을 하다가 갈려나가며 당시 칼등치기를 배우는 포켓몬들은 너무나 약해 빠져서 레벨을 정말 많이 올리지 않는다면 레쿠자의 공격을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르고 쓰러뜨리면 어디론가 사라져서 다시는 잡을 수 없게 됩니다. 레쿠자가 너무 강해 아군 포켓몬이 전멸해서 다시 재정비하고 돌아와도 레쿠자가 어디론가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전설의 포켓몬을 잡기 전에 세이브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항이었습니다. 이처럼 레쿠자는 복잡한 하늘기둥 던전을 클리어하고 높은 공격력을 버텨서 체력을 낮추고 몬스터볼을 여러 번 던져야 겨우 포획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포획하기 어려운 포켓몬 중 하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오메가루비 알파 사파이어 버전에 출연했던 레쿠자는 포획이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은 분들이 있었을 텐데요. 여기서는 스토리 진행 중에 반드시 포획해야 하기 때문에 포획률이 45로 낮아져서 쉽게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다음에 소개할 포켓몬 역시 레쿠자처럼 클리어하기 어려운 던전에 살고 있고 포획 난이도도 굉장히 높은 포켓몬인데요. 역대 포획하기 가장 어려운 포켓몬 9위는 바로 기라티나입니다. 기라티나는 4세대 DP디아루가 펄기아 버전에 첫 등장한 제3의 전설의 포켓몬입니다. DP디아루가 펄기아 버전에서 기라티나를 잡기 위해서는 전국 도감을 얻은 다음 214번 도로 남쪽에 있는 숨겨진 새매기를 따라 나오는 귀여운 동굴을 차지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석판에는 30개의 동굴을 지나기 전에 3개의 기둥을 찾으라는 말이 있는데 언뜻 보면 어려워 보이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오른쪽으로 계속 가면 기라티나가 있는 동굴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라티나와 마주치게 되고 주인공을 기다리고 있는 기라티나와 배틀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만날 수 있는 기라티나는 레벨 70에 포획률이 3이고 기술 배치는 섀도우 다이브, 회복 봉인, 대지의 힘, 베어 가르기로 되어 있습니다. 레쿠자와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높은 레벨에 포켓몬들이 쓸려나가는 것은 물론 포획률도 너무 낮은 것도 문제이지만 섀도우 다이브라는 기술은 사용한 턴의 모습을 감추기 때문에 레쿠자의 공중날기처럼 쓸데없이 턴 소비가 강요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라티나의 체력을 빼놓고 상태 이상에 걸리게 만든 다음 몬스터볼을 미친 듯이 던져야 겨우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라티나는 포획이 꽤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기온 동굴이라는 던전이 클리어하기 너무 쉽고 이 정도급의 전설의 포켓몬은 평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포획하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대신 기라티나는 PT 기라티나 버전에서 훨씬 더 포획하기 어려운 난이도로 설정이 돼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PT 기라티나 버전에서는 새로운 우주를 만들려고 하는 태웅이 디아루가와 펄기아를 동시에 잡아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게 만들었지만 깨어진 세계에 있던 기라티나가 나타나서 태웅을 납치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난청과 함께 깨어진 세계로 들어가게 된 주인공은 현실 세계의 물리 법칙을 무시하고 독특하게 만들어진 세계에 발을 내딛게 됩니다. 발판에 다가가면 저절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어 은근히 재밌지만 그 다음부터는 좀 복잡한 퍼즐로 되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곳을 지나가려면 그냥 보이는 대로 가면 안 되고 오른쪽으로 발판을 두 번 연속으로 탄 다음 세 번째에서는 밑으로 이동, 네 번째에서는 왼쪽, 다섯 번째는 위쪽 발판을 밟아 아래로 이동하고 여섯 번째는 오른쪽, 일곱 번째는 가운데 발판을 밟아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태용을 만나고 태용은 기라티나가 다시는 자신을 방해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일단 주인공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때 건너갈 수 없을 것 같은 곳에서 숨겨진 발판이 있는 것을 찾아 넘어간 후 또다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유쿠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유쿠시 앞에 있는 바위를 밀어서 아래로 떨어뜨리고 아래로 내려가서 또다시 발판을 타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유쿠시가 있는 곳 앞에 있는 구멍에 바위를 밀어넣고 가운데 있는 발판을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왼쪽에서 엠나이트가 나오고 똑같이 바위를 구멍으로 떨어뜨립니다. 그 다음 아래로 가서 발판을 타고 위로 올라가 한 바퀴 크게 돌아 또다시 위로 올라간 다음 숨겨진 발판을 밟아 파도 타기로 90도 절벽이 이어지는 곳을 지나 아그놈을 만나고 바위를 또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발판을 타고 내려와 엠나이트와 아그놈 앞에 각각 바위를 밀어서 구멍에 넣으면 난천 뒤에 숨겨져 있던 발판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난천과 발판을 타고 앞으로 가다 보면 태용이 기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태용을 쓰러뜨리면 드디어 기라티나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그렇게 복잡한 깨어진 세계 퍼즐을 풀어야 겨우 기라티나를 만날 수 있는데 이 퍼즐이 정말 미친 듯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은근히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스토리 진행 중에 대충 만나는 다른 전설의 포켓몬들보다 만나기 훨씬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라티나를 포획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서 기라티나는 레벨이 47이라서 DPDR과 펄기아 버전에서 봤던 기라티나와 달리 미친 공격력을 보여주진 않지만 기술 배치가 달라서 원시의 힘, 괴상한 바람, 드래곤 클로, 섀도 다이브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토리 진행 중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 기술들도 미친 듯이 아플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드래곤 클로는 PP가 15이고 나머지 기술들은 모두 PP가 5개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라티나의 체력을 떨어뜨릴 때까지 기라티나의 공격을 신나게 맞다보면 몬스터볼을 몇 번 던진 것 같지도 않은데 벌써부터 발버둥 치다가 지 혼자 쓰러지는 꼴을 그것도 여러 번 겪다보면 혈압이 올라 미쳐버릴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다행히 스토리 진행 중에는 마스터볼을 얻을 수 있어 기라티나를 마스터볼로 잡을 수 있지만 마스터볼은 아끼다 똥되는 것이 국룰인 사람들은 기어코 몬스터볼로 기라티나를 잡으려다가 스스로 불러온 재앙에 짓눌려 기라티나가 지 혼자 쓰러지는 것을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특히 기라티나는 고스트 타입이라서 노말 타입 기술인 칼등치기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체력을 빨피만 남게끔 공격을 넣어야 하고 그런 도트 데미지를 넣을 때 기라티나는 계속 공격을 해서 PP를 소모해 발버둥을 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라티나는 레쿠자처럼 체력을 채우느라 잡기 어려운 게 아니라 발버둥 때문에 잡기 어려운 역대급 전설의 포켓몬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다음에 소개할 포켓몬은 기라티나와는 다른 차원으로 어려운 포켓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 포획하기 가장 어려운 포켓몬 8위는 바로 프리저입니다. 프리저는 1세대 레드그린 버전에 첫 등장한 전설의 포켓몬입니다. 레드그린 버전의 스토리 진행에서는 연부롱 시티에서 파도타기를 얻은 다음 홍련섬으로 가는 길에 쌍둥이 섬이라는 곳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쌍둥이 섬이고 뭐고 일단 내갈 길 가기 위해서 그냥 지나치려고 해도 쌍둥이 섬 던전을 클리어해야 홍련섬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곳을 들러야 하는데요. 여기서는 또 1세대에서 정말 강력했던 프리저라는 전설의 포켓몬이 살고 있어 이왕 이곳에 온 김에 프리저를 잡고 가는 것이 국룰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쌍둥이 섬의 퍼즐은 정말 미친 난이도를 자랑하기 때문에 만만히 봤다가는 멘붕에 빠져 프리저는 구경도 못하고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쌍둥이 섬 던전이 어려운 이유는 이곳에 처음 온 유저들은 던전을 클리어하는 단서를 찾기 어렵기 때문인데 쌍둥이 섬에 가면 정체를 알 수 없는 구멍들이 있고 지하로 내려가서 파도타기라 하면 해로에 밀려나가서 똑같은 장소로 계속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구멍으로 떨어지는 게 맞는 건지 알 수 없고 여러 곳에 바위가 존재해서 어떻게 써먹는지 알 수도 없으며 파도타기를 타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해류에 휘말려서 특정 장소에 계속 도착하게 돼서 멘붕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프리저를 잡기 위해서는 특정 층에 있는 바위를 밀어서 해류를 막아야 하는데요. 먼저 1층에서 언덕을 지나 사다리로 내려간 다음 언덕 위에 있는 사다리로 내려가서 언덕 아래에 있는 사다리로 내려가면 언덕 아래에 여러 개의 바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위를 그냥 미는 것이 아니라 한쪽을 밀어서 밀 공간을 확보해 바위를 구멍에 넣고 반대편을 쭉 민 다음 다른 바위를 아래로 밀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 4층의 해류가 멈추고 왼쪽 언덕에 있는 프리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굳이 이 방법 말고도 다른 루트를 이용해도 지하 3층에 도착할 수 있고 어쨌든 이 두 개의 바위를 구멍에 떨어뜨려서 지하 4층으로 내려가면 지하 4층의 해류가 멈추기 때문에 프리저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퍼즐이 어려운 이유는 사다리를 타고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길 자체를 빙빙 돌게 만들었고, 게임을 플레이할 때는 맵 전체를 못 보고 걸어다니면서 맵을 분석해야 하며, 스프레이가 없다면 지나가다가 야생 포켓몬을 자꾸 마주치면서 아까까지 외웠던 길들을 자꾸 까먹게 돼서 던전 클리어 자체를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 게임을 처음 한 초심자들은 바위로 물길을 막아서 해류를 멈추게 하는 원리 자체를 상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퍼즐을 풀지 못해서 해류에서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하다가 게임을 포기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프리저를 만났다면 이제 프리저를 잡으면 되는데, 문제는 프리저도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프리저는 레벨 50에 기술 배치는 쪼기와 냉동빔 뿐이지만 포획률이 3이라서 몬스터볼을 미친 듯이 던져도 잡기 어렵습니다. 또 프리저는 1세대 당시 투수치가 전체 포켓몬 중 공동 4위를 기록해서 한 대 맞을 때마다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심지어 불꽃 타입이 얼음 타입 기술의 반감이 아니라 한 배로 계산됐기 때문에 불꽃 비행 타입인 리자몽에게는 냉동빔이 두 배로 들어가고, 풀 독 타입인 이상의 꽃도 두 배로 들어가서 거북왕만 프리저의 냉동빔을 반감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1세대 당시에는 칼등치기 이딴 것도 없어서 알아서 도트 데미지 넣어가지고 체력을 빨피로 남긴 다음 상태 이상에 걸리게 만들고 몬스터볼을 겁나게 던져야 겨우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프리저를 포획하기 어려운 이유를 정리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플레이를 계속 이어나가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쌍둥이 섬에서 탈출해서 홍련섬으로 가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플레이를 할 때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지하 3층 있는 바위만 구멍에 떨어뜨려서 프리저만 잡을 게 아니라 1층 있는 바위를 가져와서 지하 3층의 해류를 막아야 합니다. 심지어 4층 해류를 막는 방법보다 더 복잡한데요. 쌍둥이 섬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1층에 있는 바위 두 개를 구멍에 각각 한 개씩 떨어뜨리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가서 또다시 바위를 구멍에 넣고, 반대편에 있는 바위를 구멍에 넣기 위해 다시 1층으로 올라가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간 다음 반대편에 있는 구멍에 바위를 넣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가서 바위 하나를 먼저 구멍에 넣은 다음 또 반대편에 있는 바위를 구멍에 넣기 위해 지하 1층으로 올라가서 맵 아래에 있는 사다리를 타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가고, 지하 3층으로 내려가서 지하 4층으로 내려간 다음 지하 3층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지하 3층에서 다시 지하 2층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타면 반대편에 있던 바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3층으로 내려가면 파도 타기를 해도 해류에 밀려나가지 않고 반대편으로 건너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사다리를 올라가 다시 지하 2층과 지하 1층으로 올라가 1층에 도착하면 출구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쌍둥이 섬의 출구는 입구 바로 옆에 있지만 벽에 막혀있기 때문에 뻘짓을 엄청 해야 하는 것인데요. 특히 바위를 두 개씩 떨어뜨릴 때 반대편에 있는 바위를 떨어뜨리려면 층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반대편으로 건너야 하기 때문에 퍼즐 난이도가 정말 미쳐버린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쌍둥이 섬에 들어가서 프리저를 잡고 출구로 나가는 것을 한 번에 처리하려면 1층에서부터 바위를 떨어뜨려서 지하 3층의 해류를 막고, 지하 4층의 해류를 막은 다음 프리저를 잡고 다시 올라가서 출구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명탐정 코난이 아니고서는 공략집을 보지 않고 초심자가 한 번에 맵을 파악해서 프리저 잡고 던전을 탈출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섬에서 프리저는 어떻게 잡았지만 탈출 경로를 알아내지 못한 사람들은 동굴 탈출 로프를 써서 탈출한 뒤 태초마을로 가서 파도 타기를 해 홍련섬으로 가는 루트로 스토리 진행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프리저는 강한 포켓몬이면서 만나러 가는 던전의 퍼즐 난이도가 정말 미쳤기 때문에 잡기 어려운 포켓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음에 소개할 포켓몬은 던전 난이도 뿐만 아니라 프리저보다 훨씬 강해서 포획하기 더 어려운 포켓몬입니다. 역대 포획하기 가장 어려운 포켓몬 7위는 바로 뮤츠입니다. 뮤츠는 1세대 레드그린 버전의 전설의 포켓몬입니다. 1세대에서 뮤츠는 전당 등록 이후 블루시티 동굴의 문지기가 없어져서 포획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던전이 1층과 2층, 지하 1층으로 되어 있고 지하 1층의 뮤츠가 주인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깊숙한 곳에 숨어 있고 출현하는 포켓몬들도 최종 진화체들이 널려 있어 너무나 강한 자신의 힘이 두려워 아무도 오지 못하는 곳에 혼자 산다는 설정을 잘 만든 것 같은데, 문제는 플레이어도 가기 힘들게 만들어버렸다는 점입니다. 1층의 맵을 살펴보면 사다리가 총 5개라서 어느 쪽으로 내려가야 하는지 일단 멘붕이 옵니다.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사다리는 당연히 정답이 아니고 파도 타기를 해서 보이는 이곳 또 아니고 그 다음에 보이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2층 맵을 보면 정말 미로크 자체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층에서 잘못 들어가면 이곳을 아무리 돌아다녀도 출구를 찾지 못해서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대신 사다리를 잘 찾았다면 길은 하나라서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하 1층으로 왔다면 플레이어를 헷갈리게 하는 사다리 같은 건 없고 그냥 길 따라서 쭉 오다 보면 파도 타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다시 언덕으로 올라가서 쭉 돌아간 다음 다시 파도 타기를 해서 올라가면 뮤츠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뮤츠를 만날 수 있는 퍼즐은 쌍둥이 섬처럼 바위를 떨어뜨려야 하는 악마 같은 던전은 아니지만 사다리로 낚시를 하고 있고 미로처럼 얽혀 있어서 맵 구조를 모른다면 사다리를 하나씩 체크하면서 진짜 길을 찾아야 하기에 정말 어려운 던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진짜 어려운 것은 뮤츠를 상대할 때입니다.
블루시티 동굴에 있는 뮤츠의 레벨은 70으로 포획률이 3이며 기술 배치는 사이코키네시스, 스피드스타, 베리어, HP 회복입니다. 그린을 쓰러뜨려 관동지방의 챔피언이 되고 엔딩을 보면 포켓몬들의 레벨이 높아봤자 50에서 60대라서 엔딩을 보고 바로 블루시티 동굴로 가서 뮤츠를 잡으려면 레벨에서부터 상대가 안 돼서 뮤츠의 HP를 줄이는 것조차 정말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1세대 당시 뮤츠는 특수 154로 1세대 포켓몬 중 최강의 포켓몬 그 자체였기 때문에 사이코키네시스 한 방 한 방을 버티는 것 자체가 무한도전이었습니다. 여기에 배리어를 써서 방어력을 올리고 HP 회복을 써서 기껏 낮춰놨던 HP까지 채워 뮤츠를 잡으려는 유저들을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포켓몬의 레벨을 미친듯이 올리고 상처과 기러기 조각을 든든히 챙겨가고 몬스터볼을 정말 많이 던져야 뮤츠를 겨우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마스터볼이라는 것은 뮤츠를 위해 존재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일반적인 방법으로 뮤츠를 잡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뮤츠는 복잡한 던전과 함께 넘사벽급 스펙으로 포획하기 어려웠던 포켓몬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음에 소개할 포켓몬 역시 뮤츠만큼 어려운 난이도로 포켓몬 유저들을 절망시킨 포켓몬입니다. 역대 가장 포획하기 어려운 포켓몬 6위는 바로 지가르데입니다. 지가르데는 XY 버전에 첫 등장한 제3의 전설의 포켓몬입니다. XY 버전에서 지가르데는 끝의 동굴이란 장소에 등장하는데 이곳의 던전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도 않고 지가르데 역시 포획 난이도가 다른 전설의 포켓몬들에 비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가르데가 2순위에 있는 게 어이없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지가르데를 포획하기 어려운 장소는 이곳이 아니라 8세대 소드실드 버전의 DLC, 익스펜션 패스 2탄, 왕관의 서론에 등장하는 다이맥스 어드벤처입니다. 다이맥스 어드벤처는 맥스 다이맥스 굴이라는 장소에서 4명의 유저가 다이맥스로 등장한 야생 포켓몬들을 물리치고 마지막에는 전설의 포켓몬들을 잡는 레이드 콘텐츠입니다. 여기서는 이전 세대에 등장한 모든 전설의 포켓몬들이 등장하는데 준전설 포켓몬들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진 않지만 초전설 포켓몬들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패턴이 어렵게 나오거나 작은 실수를 하게 되면 포획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다이맥스 어드벤처에서는 소지한 포켓몬이 아니라 이곳에서 제공하는 포켓몬들을 선택해야 하고 중간에 다른 포켓몬들과 싸우다가 HP가 떨어져도 다음 배틀에 그대로 적용되며 마지막에 등장하는 전설의 포켓몬이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오직 타임만으로 추측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다이맥스 어드벤처에 등장하는 전설의 포켓몬 중 가장 어려운 것은 지가르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지가르데는 HP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 특성이 수험 체인지가 발동이 돼서 지가르데 퍼펙트 폼으로 변신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가르데가 퍼펙트 폼이 되면 HP가 2배가 되기 때문에 수험 체인지가 발동하면 실제로 HP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가르데가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광역기인 그라운드 포스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다이맥스 어드벤처에서는 좋은 포켓몬이 나오기 힘든 가운데 이런 그지같은 엔트리로 그라운드 포스를 버텨야 하니 한 대라도 잘못 맞으면 아군 포켓몬들이 한 번에 쓰러져 바로 동굴에서 쫓겨나갈 수도 있습니다. 비행타입 포켓몬을 데려가면 그라운드 포스를 맞지 않아서 좋을 것 같지만 그러면 또 비행타입 포켓몬도 타격할 수 있는 땅타입 기술인 사우전드 에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지옥이 따로 없을 정도입니다. 더 열받는 점은 지가르데 포획에 실패하면 다이맥스 포켓몬들을 상대해서 지가르데까지 도달해야 하는 과정을 또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재도전을 하는 절대적인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지가르데를 잡기 위해서는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얼음 타입 포켓몬을 고르는 것이 좋지만 이 포켓몬들이 뜨지 않으면 약점을 공략하기 힘든 이상한 포켓몬을 고를 수밖에 없고 내가 키운 포켓몬을 데려가지 못한다는 점도 지가르데 포획의 난이도를 올리는 요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지가르데를 잡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바로 와이드가드를 배우는 포켓몬을 데려가는 것인데요. 와이드가드는 광역기를 한 턴 막아 아군 포켓몬 전원을 보호해주는 기술로 지가르데의 그라운드 포스만 일단 막아주면 아군 포켓몬의 생존율이 정말 많이 올라가서 훨씬 쉽게 깰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지가르데는 나름의 공략법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 포켓몬들을 데려오는 것을 운에 맡겨야 하고 강력한 광역기를 사용하는 등 난이도가 높아서 혼자서 NPC 포켓몬들과 함께 싸우면 클리어하는 게 정말 답이 안 나올 정도라서 미친 난이도의 포획을 포기하는 사례도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가르데는 다이맥스 어드벤처라는 시스템과 독특한 콘셉트 때문에 잡기 어려운 포켓몬이 됐는데요. 다음에 소개할 포켓몬은 독특하게도 다른 포켓몬이 있어야 잡을 수 있어 포획 난이도가 높은 포켓몬입니다. 역대 포획하기 가장 어려운 포켓몬 5위는 바로 랜드로스입니다. 랜드로스는 5세대 블랙화이트 버전의 준전설 포켓몬입니다. 랜드로스는 폭풍을 부르는 토네로스와 비바람을 부르는 볼트로스가 깽판을 칠 때 이들을 진정시키고 바람과 번개를 모아 바꾼 에너지로 흙에 영향을 전해줘 대지를 풍요롭게 해서 풍요의 신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블랙화이트 버전에서는 이런 설정을 반영해서 랜드로스를 잡을 때 볼트로스와 토네로스가 필요하게끔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토네로스는 블랙 버전에 등장하는데 쌍용시티의 채권 배지를 얻은 후 아무 게이트로 가서 큰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뜨게 만든 다음 걸스시티로 가면 이렇게 폭풍우가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민가에 있는 할머니 앞으로 지나가면 오늘도 그 포켓몬이 온 것 같다며 주인공을 집안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주는 수프를 먹은 다음 토네로스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밖으로 나가면 날씨가 다시 폭풍으로 바뀌면서 토네로스가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눈빛을 교환하고 어디론가 사라지면 날씨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바로 토네로스가 등장할 때만 필드의 폭풍우가 치게 바뀌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이 이벤트 이후 토네로스는 헌화지방을 배회하고 토네로스와 같은 공간에 있으면 폭풍우가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토네로스를 잡으려면 토네로스가 플레이어와 같은 장소로 오게끔 게이트를 왔다 갔다 하면서 유도를 한 후 같은 장소에 있게 되면 스프레이를 쓴 다음 토네로스보다 레벨이 낮은 포켓몬을 선두에 두게 해서 야생 포켓몬이 아닌 토네로스만 풀숲에서 마주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토네로스도 만나자마자 도망을 가기 때문에 특성이 그림자 밝힌 포켓몬을 데려가거나 검은 눈빛을 써서 도망가지 못하게 만든 후 포획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버전에서 토네로스와 똑같이 이벤트를 진행하면 볼트로스를 볼 수 있고 볼트로스도 하나 지방을 배회하기 때문에 토네로스와 똑같이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토네로스와 볼트로스를 잡았다면 이제 랜드로스를 잡을 수 있는데요. 두 포켓몬은 각각의 버전에 출현하니까 한 버전으로 모두 옮긴 다음 14번 도로로 가서 파도타기와 폭포오르기를 사용해서 풍요의 사당으로 가면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토네로스와 볼트로스를 엔트리에 넣은 후 사당에 말을 걸면 토네로스와 볼트로스가 격렬히 반응한다는 메시지가 뜨고 랜드로스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랜드로스는 레벨이 무려 70이고 포획률은 3, 기술 배치는 스톤샤워, 지진, 모래바람, 땅가르기로 되어 있습니다. 총 종족값이 600이고 공격력이 125나 되는 만큼 정말 공격 하나하나가 미치도록 아플 수밖에 없기 때문에 랜드로스의 공격을 받아줄 포켓몬이 필요합니다. 또 랜드로스는 땅 타입이라서 전기자석파가 통하지 않아 포획이 더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도 배회하거나 울부짖기를 쓰진 않기 때문에 여러 번 몬스터볼을 던지면 이렇게 포획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랜드로스는 배회하는 포켓몬인 토네로스와 볼트로스를 모두 잡아야 하고 심지어 두 포켓몬은 각각 블랙 버전과 화이트 버전의 독점 포켓몬이라서 통신 교환을 해서 한 마리를 가져와야 하며 랜드로스 역시 레벨이 70으로 높기 때문에 정말 포획하기 어려운 포켓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다음에 소개할 포켓몬은 포획 조건도 까다롭고 포획하는데 컨트롤까지 필요한 독특한 포켓몬이라서 포획 난이도가 정말 높은 포켓몬입니다. 역대 포획하기 가장 어려운 포켓몬 4위는 바로 러브로스입니다. 러브로스는 레전드 아르세우스에 등장한 준전설 포켓몬입니다. 로스 시리즈는 5세대 블랙 화이트 버전에 모두 등장했지만 사신 중에 현물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포켓몬이 왜 없는 건지 모두들 의아했는데요. 그러다가 13년 만에 레전드 아르세우스가 나오면서 숨겨진 로스 시리즈인 러브로스가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러브로스를 잡는 것은 또 만만치 않다는 것인데 러브로스를 잡으려면 레전드 아르세우스에 등장하는 모든 로스 시리즈를 먼저 잡아야 합니다. 로스 시리즈는 기라티나가 등장한 2차 엔딩 후 히스이의 화신들이란 퀘스트를 받은 후 잡을 수 있는데요. 먼저 토네로스는 순백 동토의 날씨가 눈보라일 때 극한의 황무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 처음 만나면 토네로스는 폭풍을 휘감고 있기 때문에 몬스터볼을 던져서 폭풍을 해제시켜야 하지만 위치를 들키면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들키지 않고 몬스터볼을 던지면 폭풍이 해제가 되며 이때 토네로스는 또다시 도망을 가면서 포유르에서 주인공을 넉백시키거나 폭풍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격을 받아서 체력이 떨어지거나 주위에 있는 포켓몬의 공격을 받아 게임 오버가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피한 뒤 몬스터볼을 던져서 경직이 되게 만든 후 포켓몬이 들어있는 몬스터볼을 던져서 배틀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처럼 몬스터볼을 던져서 폭풍을 해제시키는 것도 어려운데 토네로스가 도망가면서 공격을 하고 주위의 포켓몬들이 또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전부 피해서 컨트롤하는 것이 정말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배틀에 들어간 데 성공을 했다면 레벨 70으로 또 엄청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포획률이 3, 기술 배치는 신통력, 깨물어 부수기, 폭풍, 찬바람 폭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레벨의 고위력기 기술들을 갖고 있어 정말 버티기 힘든데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몬스터볼을 던지면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트로스는 군청 해안에 있는 모래성과 큰 물고기 암초 사이 바다에서 뇌우가 치는 날씨에만 등장합니다. 그래서 날씨부터 맞추는 게 정말 빡세다고 할 수 있는데 더 어이없는 것은 토네로스처럼 필드가 아니라 바다에서 출현하기 때문에 몬스터볼을 맞추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볼트로스도 마찬가지로 근처에 가면 미친 듯이 도망을 치기 때문에 볼트로스 근처로 붙어서 몬스터볼을 던져야 하지만 이때 볼트로스는 번개폭풍을 불러서 길막을 하고 조준을 하다가 공격을 받으면 물에 빠져서 게임 오버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야생 포켓몬들이 방해하기 때문에 신들린 컨트롤러 여튼 잘해서 볼트로스를 감싸는 폭풍을 없앤 다음 다시 몬스터볼을 던져 볼트로스를 기절시키면 배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볼트로스 역시 레벨 70의 포획률 3이고 기술 배치는 신통력, 깨물어 부수기, 번개폭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볼트로스의 공격력도 정말 강하기 때문에 포획하는 게 쉽진 않지만 토네로스와 마찬가지로 여러 번 시도를 하면 잡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랜드로스는 흑요들판이 있으며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배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랜드로스 역시 레벨 70의 포획률 3, 기술 배치는 신통력, 깨물어 부수기, 대지에임, 열사의 폭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랜드로스까지 잡으면 바로 러브로스를 잡을 수 없고 랜드로스와 토네로스, 볼트로스의 연구 레벨이 10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통력이나 전용기를 써서 연구 레벨이 10이 되게 만든 다음 쿠기토의 집에 가면 갑자기 러브로스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홍련습지에 나타난다고 하니 홍련습지로 가서 같은 방법으로 공격을 피한 다음 배틀에 들어가면 레벨 70의 포획률 3이고 기술 배치는 신통력, 깨물어 부수기, 문포스, 봄의 폭풍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몬스터볼을 미친듯이 던져서 포획에 성공을 하면 드디어 로스 시리즈를 전부 잡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러브로스는 로스 시리즈를 전부 잡아야 하고 포켓몬 역사상 최초로 컨트롤을 해서 잡아야 하는 극악의 난이도였기 때문에 포획하기 정말 어려운 포켓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다음에 소개할 포켓몬은 러브로스처럼 컨트롤이 필요한 포켓몬은 아니지만 배회하는 포켓몬의 끝판왕 그 자체라서 도대체 뭔 생각으로 이렇게 만든 건지 의아하게 만드는 포켓몬입니다. 역대 포획하기 가장 어려운 포켓몬 3위는 바로 수이쿤 엔테이 라이쿠입니다. 수이쿤 엔테이 라이쿠는 2세대 골드 실버 버전에 등장한 준전설 포켓몬입니다. 골드 실버 버전에서 수이쿤 엔테이 라이쿠는 스토리 초반에 불탄탑에서 볼 수 있고 주인공을 보자마자 불탄탑을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지도를 살펴보면 성도 지방을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작인 레드그린 버전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배회하는 전설의 포켓몬이 처음 등장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 포켓몬들을 잡으려면 어느 장소에 가야 하는 게 아니라 성도 지방 전체를 샅샅이 뒤져서 풀숲에서 우연히 나오길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 지나가다가 정말 기적처럼 만나면 운이 정말 좋은 것이지만 지금부터 전설의 개들을 잡아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지옥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일단 전설의 개들은 성도 지방을 배회하기 때문에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없는데 이 포켓몬들의 현재 위치를 아는 방법은 포켓몬 도감에 있는 서식지를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포켓몬 도감의 서식지는 한 번이라도 마주쳐야 가능한 것이라서 전설의 개들을 마주친 적이 없다면 어떻게 해서든 한 번이라도 마주친 다음에 도감에 등록을 해서 서식지를 켜서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현재 위치를 확인한다고 해도 쉽지만은 않은데요. 다른 마을에 있다가 공중날개로 서식지에 뜬 자리로 날아가면 다른 위치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바로 옆마을에서 이동을 해도 다른 곳으로 가며 건물에 들어가도 위치가 바뀌며 사다리 이동, 구멍 파기, 동굴 탈출 로프를 써도 다른 장소로 이동합니다. 여기에 어떤 전설의 개를 잡으려고 위치를 확인한 후 풀숲을 걸어가다가 우연히 다른 전설의 개가 뜬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다른 장소로 이동합니다. 또 게임을 리셋하거나 공중날개라거나 순간이동을 하게 되면 전설의 개들이 완전히 임의의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설의 개들을 잡으려면 마을 입구로 왔다 갔다 하다가 마침 운 좋게 같은 마을이 있어야 전설의 개를 잡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전설의 개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무런 전략 없이 운에만 맡긴다면 몇 시간 동안 전설의 개를 구경하는 것조차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확률적으로 전설의 개가 특정 지역에 뜨게 유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은 도라지 시티 근처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도라지 시티는 여러 개의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 도라지 시티에서 도로로 진입할 때 전설의 개를 만날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일단 도라지 시티로 공중날개를 한 다음 여기서 이렇게 세 가지 도로 중 하나에 전설의 개가 있다면 36번 도로로 가고 이렇게 세 가지 도로 중 하나에 있다면 32번 도로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전설의 개가 1번 패턴에서는 36번 도로, 2번 패턴에서는 32번 도로로 올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도라지 시티에서 36번 도로 혹은 32번 도로에 갔다가 전설의 개가 이쪽으로 안 오면 다시 도라지 시티로 공중날개를 하고 다시 출현 장소를 리셋을 하다가 또 해당 도로에 전설의 포켓몬이 있으면 36번 혹은 32번 도로로 가서 전설의 개가 플레이어와 같은 도로에 있게 되기까지 반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설의 개가 있는 장소와 플레이어가 있는 장소가 일치해서 바로 풀숲에 들어가면 전설의 개가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또 일정 확률을 통해 전설의 개가 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풀숲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전설의 개가 뜰 때까지 무한대의 야생 포켓몬을 만나야 하는 생지옥을 견뎌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때 골드 스프레이를 뿌리면 선두에 있는 포켓몬보다 레벨이 낮은 포켓몬은 야생에서 만나지 않기 때문에 전설의 개의 레벨인 40보다 낮게 맞추고 풀숲을 돌아다니면 전설의 개가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획은 너무나 쉽지 않고 어이없게도 만나자마자 공격하려고 하면 바로 도망가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전설의 개들의 위치가 모두 바뀌기 때문에 또다시 왔다 갔다 하는 짓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설의 개들을 포획하려면 포켓몬이 도망가지 않게 만들기 위해 검은 눈빛을 배우는 포켓몬을 데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운 좋게 전설의 개를 만나고 검은 눈빛을 쓰면 울부짖기를 써서 도망가버립니다. 여기까지 오면 정말 눈알이 돌아가버릴 만큼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전설의 개를 보자마자 최면수를 써서 잠든 상태로 만든 다음 검은 눈빛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최면술과 검은 눈빛을 모두 배울 수 있는 팬텀을 가지고 와서 전설의계보다 레벨을 1학계 설정한 다음 전설의계와 같은 장소에 있게 맞추고 골드 스프레이를 쓴 다음 전설의계가 뜨면 만나자마자 최면술을 쓰고 검은 눈빛까지 써서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체력을 떨어뜨린 다음 몬스터볼을 던져서 포획을 하면 전설의계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문제는 팬텀은 통신교환으로 얻을 수 있는 포켓몬이라서 구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말만 들어도 포획 난이도가 미쳐버린 것 같은 전설의 개들은 실제로 해보면 말로 들은 것보다 훨씬 더 빡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세대의 토네로스와 볼트로스는 게이트에서 왔다갔다 하면 뜨는 걸 볼 수 있지만 전설의 개들은 이딴 짓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게이트를 왔다갔다 해도 서식지를 옮기지 않아 만나는 것 자체를 확률로 노려한다는 것에 짜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최면술로 제어받자 깨어난 다음 울부짖기를 갈겨버릴 수 있어 정말 포획하는 것 자체만 보면 최악의 포켓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당시에는 마스터볼을 스토리 한 개만 얻을 수 있어 3마리를 모두 잡는 것은 정말 불지옥급 난이도였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당시에 포켓몬 도감을 모두 모으면 세레비를 받을 수 있다는 루머가 얼마나 악랄한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게 힘들게 전설의 개를 모두 잡아 포켓몬 도감을 완성하면 기념증서를 받을 수 있는 게 전부였다는 끔찍한 전설도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설의 개는 한 게임 안에서 잡을 수 있어서 그나마 나은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포켓몬을 잡으려면 다른 포켓몬 게임에서 포켓몬을 잡은 후 이 포켓몬을 옮겨야 잡을 수 있는 포켓몬도 있습니다. 역대 포획하기 가장 어려운 포켓몬 2위는 바로 레지기가스입니다. 레지기가스는 4세대 DPDR과 8기아 버전에 첫 등장한 준전설 포켓몬입니다. 레지기가스는 레지 시리즈의 왕으로 레지 시리즈를 만들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래서 DPDR과 펄기아 버전에서 레지기가스를 잡으려면 이전 세대에 등장했던 레지 시리즈인 레지라, 레지아이스, 레지스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DPDR과 펄기아 버전에서 레지 시리즈는 어디에 등장할까요? 어이없게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전 세대인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버전에서 잡은 레지 시리즈를 펄파크를 통해 DPDR과 펄기아 버전으로 옮겨하는 것입니다. 전설의 포켓몬을 잡을 수 있는 장소가 있음에도 이전 세대의 전설의 포켓몬이 없으면 못 잡는다는 발상은 정말 누가 한 것인지 어이가 없는데요. 이 당시 3세대 포켓몬들은 한글화도 되지 않아서 3세대 포켓몬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DPDR과 펄기아 버전을 처음 산 당시 초딩들은 선단 신전에 들어갈 레지기가스를 마주해도 싸우지도 못하고 레지기가스 구경만 하다가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당시에는 일본어나 영어의 장벽을 뚫고 3세대 포켓몬 게임을 기어코 플레이를 해서 레지 시리즈를 잡아 펄파크로 데려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난이도가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루비 사파이어 버전에서 레지 시리즈를 잡으려면 134번 수로에 있는 군료를 타고 특정 지역에 가서 다이빙을 한 후 고시의 석실 앞에 가서 선두에는 실악한 마지막에는 고래양을 넣어둔 뒤 방으로 들어가서 가장 끝에 있는 벽의 점자를 읽으면 레지 시리즈들의 봉인이 풀립니다. 이때 레지락은 111번 도로 사막에 있는 사막 유적에 들어가서 점자로 알려준 힌트를 듣고 특정 코맨드를 입력 후 괴력을 쓰면 만날 수 있고 레지스틸은 120번 도로에 있는 고대의 무덤에서 공중날기를 하면 만날 수 있으며 레지아이스는 105번 수로에 있는 섬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2분을 기다리면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레지 시리즈는 모두 레벨이 40이라서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포획률은 3이라서 다른 전설의 포켓몬들과 마찬가지로 몬스터볼을 정말 많이 던져야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레지 시리즈를 모두 모으면 이제 해당 팩을 닌텐도 DS 밑에 있는 GBA 슬롯에 꽂아둔 뒤 DPDR과 펄기아 버전을 실행하고 옮겨야 하는 포켓몬들을 선택한 뒤 펄파크로 들어가서 포획을 해 모두 모아야 합니다. 그렇게 모든 레지 시리즈를 DPDR과 펄기아 버전으로 옮겼다면 이제 선단 신전으로 가야 합니다. 선단 신전은 총 지하 5층으로 되어 있고 1층과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4층은 그냥 지나가면 되지만 지하 3층과 지하 5층은 얼음판 퍼즐을 풀어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처음 이곳으로 온 사람들은 이 퍼즐을 한 번에 풀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나름 머리를 써야 하고 마지막 레지기가스를 만나는 지하 5층의 퍼즐도 어려워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레지기가스에게 도착했다면 이제 말을 걸면 되는데요. 만약 레지 시리즈를 갖고 오지 못했다면 레지기가스가 묵묵부답으로 있기 때문에 그냥 그림했던 그 자체라서 레지기가스를 못 잡는다는 사실에 절망을 하게 될 테지만 레지 시리즈가 있다면 레지기가스와의 배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레지기가스는 레벨 70의 포획률 3, 기술 배치는 이상한 빛, 짓밟기, 엄청난 힘, 사념의 박치기로 크게 특별할 것은 없지만 특성이 슬로우 스타트라서 공격과 스피드가 5턴 동안 절반이었던 것이 5턴 이후에는 공격 종족과 160으로 계산되는 공격이 들어와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나게 아픈 데미지를 버티면서 몬스터볼을 던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레지기가스를 잡으면 비로소 레지기가스를 잡는 여정을 끝마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레지기가스는 잡는 것 자체는 일반적인 전설의 포켓몬 수준이지만 대체 이게 뭐라고 이전 세대에서 전설의 포켓몬을 3마리나 잡아와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현타가 와버릴 정도로 복잡하게 잡아야 한다는 점에서 포획 난이도가 정말 높은 포켓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 레지기가스는 극장판으로 직접 배포된 적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짓을 하지 않아도 레지기가스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짓을 하지 않으면 극장판을 봐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뭐든 공짜가 없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한편 다음에 소개할 포켓몬은 공식적으로 잡을 수 있는 루트 자체가 없기 때문에 포획 난이도를 측정하기 힘들 정도로 넘사벽급 포획 난이도를 가진 포켓몬입니다. 역대 가장 포획하기 어려운 포켓몬 1위를 차지한 포켓몬은 바로 아르세우스입니다. 아르세우스는 4세대 DP 디아루가 펄기아 버전으로 처음 배포된 환상의 포켓몬입니다. 아르세우스는 극장판 아르세우스 초극의 시공으로의 배포 포켓몬으로 직접 배포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었고 게임에서는 포획으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르세우스는 1000개의 피리를 배포로 받고 이것을 청관상 꼭대기에서 사용하면 시작의 방이 나타나 아르세우스를 직접 잡을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마치 오박사의 편지란 아이템을 배포받으면 꽃의 낙원에 가서 쉐이미를 직접 포획할 수 있고 멤버스 티켓이라는 아이템을 배포받으면 신월섬으로 가서 다크라이를 잡을 수 있게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1000개 피리를 배포하면 유저들이 사용 방법을 잘 알지 못할 것 같다는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직접 배포가 되는 방식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DP 디아루가 펄기아 버전에서는 버그를 통해 아르세우스를 포획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제작진이 DP 디아루가 펄기아 버전에 1000개 피리로 아르세우스를 포획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남겨놓았기 때문에 버그를 통해 아르세우스를 잡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버그를 통해 아르세우스를 잡는 방법은 축복 시트에서 마하 자전거를 타고 좌우로 빠르게 이동한 다음 왼쪽으로 가면 공허가 생기는데요. 이곳으로 가서 특정 방향으로 여러 번 바꾸면서 걷다가 특정 장소로 들어가면 아르세우스와 배틀을 할 수 있습니다. 아르세우스의 레벨은 80으로 당시에 등장했던 야생 포켓몬 중에서 레벨이 가장 높았고 총 종족값도 720으로 당시에 가장 높았기 때문에 창조신다운 포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포획률은 3, 기술 배치는 리프레쉬, 미래의지, HP 회복, 퍼의 강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상태 이상을 걸어도 리프레쉬로 회복을 하고 체력을 떨어뜨리면 HP 회복으로 HP를 다시 채우며 미래의지와 파괴 강선 데미지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특히 파괴강선은 레벨 77짜리 초현몽이 한 방에 쓰러질 정도라서 역대 전설의 포켓몬이나 환상의 포켓몬 중에서도 포획 난이도가 정말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신 고스트 포켓몬을 데리고 가면 파괴강선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팬텀을 데려가서 체면술로 채우면 그나마 좀 더 수월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미친듯이 몬스터볼을 던지면 결국 아르세우스도 포획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잡는 포획 방법으로 아르세우스를 잡기 정말 힘들기 때문에 마스터볼이란 게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DP 디아로가 펄기아 버전에서는 아르세우스 외에도 다크라이와 쉐미도 비틀기 버그를 통해 잡을 수 있지만 레벨부터 깡패 수준인 아르세우스가 역시 난이도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또 비틀기 버그를 사용해서 아르세우스를 만나려면 정확한 위치로 가야 하기 위해 만보기를 켜고 발걸음을 하나하나 세면서 움직여야 하고 잘못 입력하면 길을 잃어서 공허에 갇히게 돼 공중날개로도 탈출이 되지 않아 세이브 데이터를 삭제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하며 아르세우스를 잡고 나서도 안전하게 돌아오려면 또 공허에서 특정 장소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포획 난이도가 정말 최상급인 포켓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DP 디아루가 펄기아 버전 외에도 레전드 아르세우스에 등장하는 아르세우스도 포획 난이도가 정말 미쳤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스토리 진행을 모두 끝마치고 히스의 도감을 전부 완성해야 아르세우스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틀기 버그는 축복 시티만 가도 바로 사용할 수 있지만 레전드 아르세우스에서는 히스의 도감에 등록된 모든 포켓몬을 모아야 만날 수 있습니다. 히스의 도감에 등록된 포켓몬 중에는 특정 기술을 사용해서 진화시켜야 하는 포켓몬부터 정말 출현하는 걸 보기 힘든 포켓몬, 시공이 뒤틀림에서 어쩌다가 나오는 포켓몬, 구하기 어려운 아이템으로 진화하는 포켓몬 등 별의별 포켓몬이 다 있고 심지어 포획 난이도가 장난이 아닌 로스 시리즈도 전부 잡아야 하기 때문에 포획 조건이 정말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히스의 도감을 전부 모아도 아르세우스와의 배틀 역시 난이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아르세우스와의 배틀은 다양한 패턴으로 들어오는 공격을 구르기로 피하면서 포획칸을 던져서 HP를 떨어뜨려야 겨우 포켓몬 배틀에 들어갈 기회가 생기고 또다시 포획칸을 던지는 패턴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포켓몬 배틀로 잡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르세우스의 공격 패턴을 모른 상태에서 한 번에 포획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여러 번 게임 오버가 되는 것을 감당하고 여러 시도를 해서 학습해야 겨우 잡을 수 있어 웬만한 피지컬로는 어림도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포켓몬이 좋아서 시작했다가 피지컬이 안 되는 분들은 결국 아르세우스를 잡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여러 번 시도 끝에 아르세우스를 쓰러뜨리면 아르세우스가 주인공에게 자신의 분신을 내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분신은 레벨 75에 기술 배치는 HP 회복, 신통력, 심판의 뭉치, 파이왕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세우스는 주인공에게 특별히 레전드 플레이트도 주는데 레전드 플레이트를 착용하면 아르세우스가 심판의 뭉치를 쓸 때 상대 포켓몬의 약점이 되는 타입으로 알아서 바뀌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역대급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포획 난이도만큼 엄청난 성능의 포켓몬과 아이템을 얻을 수 있게 설계된 것으로 보이네요.
이처럼 이번 영상에서는 포획하기 어려운 포켓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초창기 포켓몬 게임은 난이도가 높은 던전에서 포켓몬을 잡아야 하고 강력한 공격력으로 주인공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반면 최근의 포켓몬 게임은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이유로 포획 난이도가 훨씬 높았던 것 같네요. 앞으로는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 포켓몬을 포획할 수 있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